애플이 유기발 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아이패드를 2024년에 출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는 화질이 개선되고 무게도 매우 가벼워지며 아이패드 출시를 계기로 대한민국 OLED가 채택되겠지만 중국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주어 우리나라 OLED 가격을 가구려 들겠지만 중소형 OLED 후방 장비 및 재료 생태계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아이패드 프로에서 OLED가 미니 LED에 비해 갖는 장점을 알아채기 힘들 수 있지만 새 디스플레이 기술로 배터리 사용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협력업체와 OLED 아이패드 최종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애플이 태블릿 PC에 처음으로 OLED를 탑재하는 만큼 여러 차례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아이패드는 아이폰보다 패널이 3배 이상 크며 애플 아이패드는 전 세계 태블릿 PC 시장 점유율 1위로 약 40%를 차지합니다. 한해 아이패드 출하량은 6천만여 대입니다. 애플은 아이패드 OLED 디스플레이 식각 과정도 처음 도입하는데 디스플레이 식각이란 방막 트랜지스터외로 패턴을 만들 때 화학적 기술을 활용해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공정을 말합니다. 고가 자전거 프레임을 깎아서 무게를 줄이는 것 같은 효과로 디스플레이 식각 과정을 거치면 디스플레이를 더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기존 아이폰 OLED 패널에는 식각 공정을 생략했으며 과거 아이폰의 액정표 시장치 디스플레이보다 OLED 패널이 더 가벼워서 식각까지 거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공정이 추가되면 단가 상승을 유발합니다. 애플은 차기 아이패드의 독보적 화질뿐만 아니라 가벼워진 무게에도 방점을 찍을 계획으로 OLED 식각으로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 식각 과정으로 패널이 매우 얇아진 상황에서도 내구성을 높이는 특수 코팅 작업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LED 패널은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것으로 보이며 제주는 우리나라가 부리고 돈은 애플이 벌어가는 구조입니다. 첫 OLED 아이패드 출시를 기점으로 중소형 OLED 투자와 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중소형 OLED 설비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OLED 식각 과정이 추가된 만큼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수혜도 기대되며 애플의 아이패드가 고급화하는 과정에 한국은 절대적인데 애플은 언제든지 한국을 배제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잊지 말고 사업해야 합니다. 애플에게 절대적인 이익이 가지 않는 기술로 무장하는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